안녕하세요. 청렬항공입니다. 오늘은 비행 기동 중 적용하는 역학적인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등속 수평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딱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력과 무게가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을 때를 등속 수평 비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실제 시험에서 이거 그냥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기억해 주세요. 실속. 실속은 뭐냐면, 받음각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비행기 날개 윗면에 공기 흐름이 분리돼서 와류가 확산이 되고요.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발생을 못해요. 그거를 실속이라고 하는데요.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거는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발생하지 못할 뿐인 거지, 양력 발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양력 발생이 중단이 되면 항공기는 지상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실속은 일단 어느 자세, 어느 속도에서도 발생은 가능해요. 이게 역학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비행을 유지할,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실속과 받음각의 관계예요. 이 받음각은 항공기는 속도, 무게, 하중, 그리고 밀도, 고도에 상관없이 같은 받음각에서 항상 실속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임계 받음각이라고 해요. 양력의 최대치를 넘어서 실속에 들어갈 딱 각도. 그때가 대략 한 16에서 20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항공기가 윗면에서 공기 흐름이 분리되고 실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토크에 대한 반작용 이거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동일한 힘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펠러 날개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도 힘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정의, 초경량 비행량치 공역과 항공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1부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었었고, 표로 또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경량 비행장치는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가 원래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무인 비행장치는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최저 비행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라서 한 번씩 보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은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에 대한 현황인데요. 여기서 P64가 여기 울진에 돼 있습니다. 울진이 P64예요. P61은 부산의 고리 원전, P62는 경주 월성 원전, P63은 영광군의 한빛 원전, 그리고 P64는 울진의 한울 원전, P65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P73은 청와대 인근이고요. P65는 여기가 이제 휴전선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여기 윗부분은 제가 1부에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비행 금지 구역은 P61, 62, 63, 64, 65, 73, 518 있어요.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되고요. 알파 구역과 베타 구역이 있는데 한마디로 접근 금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구역이고요. 베타 구역이 알파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파 구역은 P61부터 P64, P73은 2 뉴티컬 마일이고요. P65는 1 뉴티컬 마일,
베타 구역은 P61부터 P65까지는 10뉴티컬 마일, P73은 4.5 뉴티컬 마일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